찹쌀여우가 읽어드립니다. 돌팔이 의사. 하루는 돌팔이 의사가 아픈 사람을 진료하게 되었다. 그 환자가 앞서 만나본 다른 의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회복은 더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돌팔이 의사만은 환자에게 하루 이상 살지 못할 테니 주변을 모두 정리하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할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낯빛은 창백했고 걷기도 힘들었다. 거리로 나선 환자는 우연히 돌팔이 의사를 만났다. 돌팔이 의사는 환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 저승세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환자가 대답했다. 내태의 강물을 마셔서 그런지 마음들은 평안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요. 죽음의 신과 하데스가 의사들에게 끔찍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는 걸 방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의사들 이름을 모두 명부에 적었다고 합니다. 당신 이름도 적는다고 하길래 내가 신들의 발치에 몸을 던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당신은 진짜 의사가 아닌데 근거도 없이 진짜 의사로 취급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애걸복걸을 해야 했답니다. 이 우화는 기술과 재능이라곤 그럴싸한 말밖에 없는 의사들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다.